이 화장실. 와, 타일 진짜 구리다. 이거 싹 다 바꿀 거야. 뭐 타일도 바꿀 수 있어? 그럼. 남편도 바꿀 수 있어? 무슨 놈이?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하우스 플리퍼. 저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벙커 딸린 집을 인테리어해서 팔고 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구상을 하다가 희쁨이랑 같이 새 집을 마련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끝낸 적이 있었죠. 오늘 제 마누라인 희쁨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쁨장.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긴장해? 아, 평범하게 얘기하라고. 자, 오늘은 희쁨이랑 같이 저희 사무실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가까이 올래? 나와 붙어있고 싶었구나. 꺼져. 희쁨이랑 결혼하고 나서 같이 컨텐츠 찍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좀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아직까지도 나랑 희쁨이가 결혼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저 결혼합니다 그 영상 다시 뜬 거 알아? 결혼하세요? 이러는 거야. 10개월 전 영상인데. 왜 그런 줄 알아? 왜? 내가 솔로인 척 하고 다니기 때문이지. 네 얼굴. 자, 자기야 봐봐. 이게 내 사무실이야. 이게 자기 실패했구나. 그리고 내 통장 잔고는 3억이 있어. 자기 성공했구나. 이제 이 3억으로 우리의 집을 살 거야.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3억 이내로 너무 비싼 거 말고 3억 이내로 좀 괜찮은 집을 사봐. 저거 괜찮다. 뭐? 이거? 아니 밑에 거. 이거? 어. 차고가 딸려있는 집인 건가? 뭐 집 좀 보자. 어, 여기 수영장도 있네. 조금만 더 둘러보자. 핑크색! 핑크 왕국! 이름도 핑크. 와, 뭐야 이거? 여기 와! 맞아! 대박! 아, 더러워! 아, 진짜 너무 더러워! 정신병 올 것 같아. 희쁨이가 핑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아니야. 자,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집 외형만 봐,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뼈대만. 어, 뼈대. 여기 괜찮은데? 차고 그래, 다 있고. 여기로 하자. 좋습니다. 1억 1,600만 원으로 이 집을 사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들어왔습니다. 희쁨이가 밥을 아무것도 안 먹어서 옆에서 과자를 좀 먹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가만히 있어? 지금 보니까 뭐 앞마당 정원에 뭐가 딱히 있진 않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어, 뒤로 갈 수 있네요? 뒤로 어떻게 가? 어? 우와! 에? 아, 이거, 아, 팔아야 되는 집이어서 이렇게 일단 막아놓은 거구나. 외관이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 되게 좋아요. 우와, 수영장도 있어. 어. 뭐야? 이건 뭐야? 아, 깜짝이야. 자는 핑크 곰이야. 한번 찾아. 일단 외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거 벽으로 다 막아놨네? 어. 벽 판자로 다 막아놨는데 이렇게 다 치우고 진행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거 좀 되게 특이하다. 우와, 집 완전 더러워. 그냥 쓰레기부터 빠르게 치워봅시다. 내 방이랑 똑같은데? 그러게. 방인가? 에, 방이 너무 작다. 이게 뭐지? 어? 이게 차고인가요? 어, 그런가 봐. 우와. 여기 엄청 좋네. 차고. 문제는 방이 좀 좁다는 거야. 야, 뭐야 이거. 그냥 창고방이네 이건. 여기 화장실. 와, 타일 진짜 구리다. 이거 싹 다 바꿀 거야. 뭐, 타일도 바꿀 수 있어? 그럼. 남편도 바꿀 수 있어? 무슨 놈이? 어? 여기 옆에 화장..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도 화장실인가? 그럼 여기를 안방으로 써야겠군. 아닌데? 방 크기가 너무 애매해 다. 일단 거실은 넓어서 뭐야 이건? 어, 밖으로 나가는 문. 아이, 집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 여기가 정문이네요. 판자 치우니까 외벽은 되게 깨끗하다, 그지? 응. 방 벽 부수고 재조립도 가능하잖아요. 어, 그렇긴 하지. 어, 그러면은 방을 하나 틀면 되겠다. 그럴까? 응, 이걸 이 창고 이걸 부셔버릴까? 그러니까. 이쪽 벽을? 응. 야, 이거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응, 되게 재밌겠다. 완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 기본적인 것부터 빨리 치워야지. 우와, 이거 뭐야? 거긴 뭐야, 청소지. 우리 집도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거보단 깨끗해. 아, 그래? 이거보다 더러우면 뭐 사람 사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여기다! 돈 뭉치 하나에 60만 원인데요? 와우. 54만 원. 와, 돈을 두고 갔어, 집주인이? 어, 너무 감사하신 분이네. 미쳤다, 진짜. 그럼 그 받은 돈으로도 인테리어 소품을 살 수 있는 거네? 그지? 집주인,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가 집을 잘 골랐네.
그럼 남편 다시 고를 수 없나? 아 바꿔 그럼! 아직 늦지 않아. 그렇게 불만이면 아직 안 늦었어. 맞아. 잘 삐졌다? 어. 잘 삐지면 어쩔 건데. 그러게. 안 삐질게. 응. 자, 지금부터 인테리어를 시작을... 에? 어? 되게 피자야. 그니까 저기 왜 있어? 얼얼얼얼얼얼. 사장님 산 거야? 어. 아니 왜 상의 없이 사? 돈을 왜 막 써? 다시 팔 수 있어. 그리고 얼마 안 해! 다시 팔면 얼마야? 돼. 24,000원. 방금은 3만 주고 샀잖아. 와 그새 가격을 봤어? 응. 나 얼마인지도 모르고 샀는데 와 그새 그걸 봤어? 아 진짜 소름이네. 자 일단 문부터 바꾸자. 응. 문 뭘로 달까? 이거 어때? 오 너무 괜찮은데? 자기가 죽기 너무 괜찮은데? 일단 집 컨셉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문을 하나 해보자. 집 컨셉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좀 꾸미면서 수정하고 그래야 좀 할만해져. 아, 처음부터 그래? 모든 걸 다 설계하면은 그냥 설계사를 해. 근데 자기만 마우스 잡고 있는 거야? 어. 너 조종할 줄 모르잖아. 응. 그럼 난 이만 씨부리는 겨? 어. 그럼 난 저기 뒤에 누워서 하면 안 돼? 안 돼! 아 그래? 자, 부엌. 벽지 뭘로 해? 페인트도 있고, 응. 타일도 있고. 일단 부엌 바닥은 거실이랑 좀 다른 단자를 써야 되니까 바닥은 타일로 깔자, 다른 걸로. 바닥? 응. 바닥부터 하게? 아, 벽 보자. 체리색 몰딩 그런 거 없나? 이런 거? 응. 자기 내가 핑크면 환장하는 줄 알지? 응. 응, 맞아. 아니면 페인트로 가도 되고. 페일 핑크. 아니야. 일단 한번 발라봐. 바르면 돈 내야 되잖아. 얼마나 한다고?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라도 아끼면서 살아야지. 아 근데 모르잖아 바르기 전까지는. 너무 별론데? 너무 별로라고? 이게 네. 조명이 없어서 그럴 수 아, 있어. 아 그래? 부엌에서 일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은 조명. 오 좋은데? 엄청 밝지? 핑크색 다시 보자. 오 불인데? 라임! 잘 화났어? 아니? 그래 이따 어떻게 화나면 될 건데. 오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와, 원래 주방은 라임이 제일 만만하지. 나 참고로 지난번에 인테리어 했던 집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 아 짜증나. 자기처럼 그렇게 예술관 가 없는 애랑 감히 나를? 야 너 내가 인테리어 한 거 포트폴리오 보면 기절할걸? 기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는 내가 한 거 보면은 아주 진짜 성을 날걸? 와 씨, 내가 감히 깝쳤다니 이러면서. 그래 오늘 한번 기대해볼게. 아 짜증나. 이거 라임 하지 말걸. 하지만 라임이 제일 괜찮으니까. 이 바닥, 자, 바닥, 화장실 바닥, 아니 부엌 바닥. 부엌 바닥 뭘로 할까? 타일, 타일로. 그치, 타일로 해야지. 더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빨리빨리 내려갈 수 없어? 아, 하나하나 봐봐줘. 아, 하나하나 의미하면서 봐. 봐. 나는 하나하나 본다고 자기가 눈이 느려 터져 있지. 알았어. 너무 빨라, 맞지? 이 새끼야. 자기는 중간이 없어? 다시 다 봤어, 위로 가봐. 검은색 핵타곤. 아니, 초록색이랑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화이트로 하자. 라임은 너무 밝잖아. 화이트로 하자. 어때? 지금 돈 나간 거야? 어. 와 생각보다 부른데? 6만원. 6만원이나 해? 미쳤다. 업자 부른 것도 아닌데 감히 전기 콘센트가 있네요. 여기다 냉장고 두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응. 어떻게 다 구리다. 아니 색깔 바꾸면은 느낌 많이 달라져. 오 구린데 빌트인으로 하자. 오 되게 괜찮은데? 문을 하나씩 눌러봐. 옆으로 이게 제일 낫는데? 진짜 제일 별론 걸 자기가 골랐구나. 내가 와 이건 진짜 절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한 걸 자기가 했구나. 왜? 밝잖아. 라이오 밝은 빌트인 냉장고. 어 얘 좀 밝은 게 있네. 뒤가 밝네. 문 오른쪽 옆으로 오! 그게 찼다! 밝은 핑크! 블루 해봐 블루 오른쪽. 이게 괜찮은데? 아 너무 이상해! 혁신적인 너 신혼집 마련할 때도 이딴 냉장고 사면 진짜 바로 부셔버린다. 혁신적인 냉장고. 마이크에 대고 해야지. 아 자기 귀에다 했어. 자 진짜 괜찮은데? 졸라 이상한데? 아니야 이렇게? 응 이게 훨씬 통일감 있잖아. 가구들 싹 다 놔보면은 이제 알겠지 뭐가 잘못됐는지. 님들 저 4년째 디자인 거 나왔거든요? 조용 입 조용. 뭐야 벌써 밤 됐어 자기야. 부엌 이거 냉장고 하나 놓는데 뭐야? 지금 하루가 갔어. 꿈인가? 싱크대가 창가 중앙은 아니지만 예쁘다. 그래도 아침 됐어 자기야 이거 두 개 설치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너무 예뻐! 코너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 딱 맞죠? 아까 되게 마음에 드는 수납장 있었는데. 저거! 클래식 주방 세트! 야 너 혼수할 때 응. 너 사자고 하지마. 응? 자기야 이거 응? 화장실에 낮이
같기는 하네. 어이구. 아, 나 왜 놨지, 이거? 이거 사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 빼지 마! 아니! 저거 병원! 저기다 세우고 싶어! 아, 왜 저거 반대로 하는 거야! 괜찮아. 샀다 팔았다 해도 얼마 안 나가. 얼마 안 나가. 괜찮아. 진정 좀 해. 실제로 돈 나간 거 아니야, 자기야. 오케이?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한 칸이 안 맞아. 어때? 얘네도 올리자. 더 위로 올리자고? 아니야, 그냥 적당한 거. 이제 여기 이거 똑같은 걸로 다 이렇게 채워? 나 히쁨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 처음 봐요. 아. 진짜 히쁨이랑 같이 살면서 지금 이렇게 고뇌에 쌓인 거를 본 적이 없어. 한번 대봐봐. 봐봐. 대봐봐. 안 들어가네. 그럼 빼봐. 이걸 디귿자로 하자. 문을 왼쪽으로. 어, 냉장고 옆을 비워놓자 그냥. 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자,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왼쪽으로. 언어 능력을 잃었어요? 맞아. 끝. 어, 여기 잠깐 하나만 좀 더 놓을까? 아니야, 여기는 지나다녀야 돼. 그치. 끝. 응. 여기는 뭐? 이거 봐! 나 완전 잘했지? 나쁘지 않네. 근데 여기가 너무 들뜨지 않아 이러면? 제가 기다려봐. 잠깐 좀 여기서 보여줘봐. 기다려봐. 아니 저기 다시 좀 보여줘. 여기 이렇게 옮겨 그냥. 내가 다른 걸 보고 있었어. 오븐을 여기다 둘까? 이 벽에다가 세울까? 오븐 여기다. 어, 어. 그래. 살짝 애가 좀 뜨는 것 같아. 나를 치우고. 어. 그럼 여기다 쓰레기통 좀 되겠다. 아,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응. 어, 꽤 괜찮아 보이는 부엌이 나왔어. 그니까. 아, 냉장고 진짜 준내 구려, 이거 파란색. 아, 진짜 괜찮아. 개새끼야. 아, 이렇게 포인트가 파란색 하나 있어야지. 제가 근데 동선이 너무 안 좋지 않아? 왜 안 좋아? 냉장고 때문에? 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냉장고를? 5번 자리에 냉장고를 넣어보자. 딱 맞네. 맞춤 제작. 아, 근데 가리잖아 창문을. 이 디귿자를 반대 디귿자로 하자. 이렇게로 하자. 어때? 좋아. 어차피 오늘 한 5시간 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니? 뭐가 됐든. 자, 자기야. 어?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뭔데? 이거 부수자. 왜? 이 벽을 부수면 훨씬 깨끗할 것 같아. 이게 이미 벽으로 돼 있잖아. 경계선이 돼 있으니까 나만 믿어. 아닌데. 하! 아니야. 하! 하! 여기도 다 떼버려. 아니야! 훨씬 더 개방감이 있어질 거라고. 애매하게 벽이 있는 거보다. 그래, 다 때려부숴. 다 때려부숴. 자기 인테 여기 이렇게 돼. 근데 아, 이게 효과가 이렇게 두면은 아주 넓고 깔끔한 부엌이 완성되죠. 얘 터버릴까? 이 벽 하나 얘 터봐. 푸악 착착 군부대로 푸악 착착 푸악 착착착 푸악 착착. 뭐 그래, 일단 두고 부엌은 이쯤 하고. 그래. 어, 다음에 다시 만지든지 하고. 이제 거실 나 안에. 야, 부엌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 한 시간 걸렸어. 한 시간. 그럼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자. 거실은 어때? 자기는 거실 좋아하니까. 아, 내가 이제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 그 한마디 뭔데? 빨리 얘기해봐. 아니 그냥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야,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지? 아니 또 밤 됐어! 이거 확인하지 말고 빨리 해! 시간 간다. 여기가 너무 거슬려. 너무 휑해. 아, 왜 이렇게 썩었어! 조금 더 이쁜 걸로. 아니 홀로그램이야 이씨. 저런 거 괜찮다. 뭐? 위에 군재. 아, 저도 홀로그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홀로그램이야. 색깔이 좀 쨍하다 싶은 거 다 홀로그램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인장은 어때? 선인장으로. 어! 어휴! 뭐야, 동산이야, 뭐야. 그런 크기를 원했다고. 아까보다 훨씬 산다, 저거 하나로. 응. 일단은 도배부터 싹 하자. 응. 이게 너무 칙칙해. 화이트? 심플해야 된다고. 미션 시간 동안 언성 높이지 않기래. 나 언성 5분이야, 자기야. 나 언성 안 높였는데. 어? 같아요? 자,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야. 나 원래 말투가 이래. 자, 미션 시작했어, 자기야. 어. 그러면 화이트로 일단 도배부터 해볼까? 일단 뭐가 있나 보자. 라이트 크림! 자기야,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 이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야? 이것도 언성 높은 건가? 발라보고 생각하자. 발라보면 알지. 괜찮은데? 그럼. 아, 일단 천장 색깔 못 바꿔. 그거는 염두를 해둬야 돼. 미션 시간 동안 착한 말하기 10분이야, 자기야. 어, 왜 이런 걸 걸고 그래? 우리가 평범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너무 격앙되어 보였나봐. 우린 일상인데, 그치? 맨날 우리 방금 싸운 건데.
다른 색깔도 한번 칠해보자. 밝은 복숭아색. 근데 이거 저기 되게 좀 꾸리꾸리해 보이는데? 막상 바르면 되게 충격 먹을걸? 그니까 색깔이 완전 달라. 왜 꾸리꾸리해 보이노? 어, 뭐야 이거? 이거 너무 예뻐! 에? 이쁘다고? 어 자기야 그러면 우리 자기야 어? 자기 방 꾸밀 때 이렇게 해. 그래 어. 그러면 거실은 이거는... 아니야. 그래 방 꾸밀 때는 이런 색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실은 근데 얘가 너무 회색빛 아이가? 그러게 좀 막상 계속 칠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데? 조금 뭔가 혹시 그냥 생 화이트가 나으려나? 그게 나을 것 같아. 뭐 이거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바르면 느낌이 완전 달라져. 저 튀어나온 벽 부실까? 현관 바로 옆에.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있어? 이쪽이 방이네. 방을 넓게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집 구조를 좀 봐야 되겠다. 차고가 너무 쓸데없이 넓지 않아? 여기다가 우리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놓으면 되지. 그리고 뿌꾸도 가져놓고 벽을 다 허물고 미션 방을 늘리자. 어. 봐봐 창고 문을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는 이제 벽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또 터? 터!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럼 방이 훨씬 넓어질 거 아니야. 그래 하, 진짜 대공사인데 일단 하자. 일단 그래 철거 누가 넣어요? 네. 그래. 근데? 끝났지? 이거 지 무질이지. 자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 벽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쌓으면 돼. 자 됐어. 이제 좀 살만하네. 근데 진짜 이런 집 있으면 되게 좋겠다. 엄청 큼직큼직하고 부엌과의 경계선이 살짝 이쪽이 한 칸 많은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건 가전제품 때문에 안 돼. 이게 딱 맞아야 된다고. 주방이 이렇게. 집안의 핵심이잖아. 그치 뭐야 이건 집의 핵심인가 이게? 예, 인테리어 아니었어. 자, 일단 됐으니까 거실부터 싹 다 다시 꾸밉시다. 여기 벽난로 쪽에 벽돌은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냥 유지해? 이렇게? 화이트 벽돌은 안 되나? 화이트 벽돌? 그 아이다 이거 화장실 해야겠다. 타일이잖아. 그래 화장실 타일을 왜 보고 있어? 수샷. 와 이런 기술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안 어울린다. 빨간색이 훨씬 낫네. 너무 징그러워. 이거 너무 촘촘해. 그러니까 벽돌로 하든가 그냥 다 싹 화이트로 하든가. 솔직히 싹 화이트로 해도 괜찮거든? 그럼 그냥 싹 화이트로 하자. 봐봐 보고 어때? 뭔가 무드가 없어. 근데 그냥 화이트로 하자. 화이트로 하고 더 생각해보자. 일단 통일감을 주고. 아 그 느낌이 안 사네. 그니까 뭔가의 그 느낌이 안 살아. 좋아 다 됐어. 그래 일단 다 칠해놓고 포인트를 주자 나중에. 벽난로를 그냥 치우자. 랄랄랄라. 저기다 두면 안 되나?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여기? 거기 오른쪽에다가. 너무 이상한데? 아니야 창문 바로 밑에 두면 안 돼. 됐어. 이 벽을 부수자 자기야. 아니야 거긴 나중에 벽 세워야 돼. 아 그래 일단 다용도실을 너무 넓게 쓰잖아. 그래 알겠어 그럼 부숴. 차차. 아이고. 야 거실 난 모던한 쪽으로 가고 싶어. 이런 거 너무 구리다. 거실이 엄청 넓으니까 됐어요. 요즘 삼성 TV처럼 이제 높은 걸상을 사면 돼요. 테이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TV를 놓을 수 있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소파 앞에 두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이거 자 수납장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 일단 아무거나 하나 놔볼게. TV 안 올라가. 잘 올라가! 이상해 왜 올라가지? 구려. 일단 여기에서 이게 바지나 보자. 근데 굳이 봐야 돼? 되게 잘 보이네. 그러게. 너무 좋다. 이거 여기 있어도 괜찮겠는데 이러니까. 또 오른쪽으로. 오른쪽 거기. 좋다. 좋네. 되게 좋은데? 아늑하고 좋은데? 일단 TV 그럼 수납장을 이런 건 안 돼. 위가 물퉁불퉁한 건 안 놔지고. 오 좋은데. 거실 띠 가가지고 안 보자. TV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오 좋다.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보는 거지. 좋다. 거실이 넓은데 뭘로 채워야 될지 여기는 모르겠... 그거 하자. 그림 같은 거. 난 이사 가면 큰 그림 같은 거 걸어놓고 싶어. 비싼 거. 데코레이션 이런 거 어때? 저럴 거야. 심슨 아빠처럼? 자기가 골라봐. 가로로 긴 거. 가로로 긴 거. 잠자는 고양이 사진. 귀엽다. 이걸로 할까? 라지로. 이거! 완전 커! 딱 맞다.
전체 채울 수 없는 거야? 하나 더 아니, 없나? 아니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오나미가 지금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언년년년. 얼굴 귀여워. 얼굴 귀여운 새끼. 얼굴 귀여운 새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운 새끼. 갑자기 왜 왔어 근데? 관심 받고 싶어서 왔어. 미미야 손. 얼굴 이뻐라. 옳지. 아빠도 해봐. 아빠도. 은남이 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A few moments later. 자기야. 응? 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기가 막힌 걸 하나 떠올렸어. 뭔데 뭔데? 여기에다 식탁을 놓자. 어 나도 그 생각하려고 했었어. 거기다 위에다가 이제 괜찮은 조명을 이렇게 긴 걸로. 그렇지. 일단 탁자 추가요. 에? 일단 타일부터 하자 그냥. 바닥부터.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아 근데 너무 화이트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포인트를 주자 이거지 벽을. 내가 봤을 땐 지금 조명이 너무 약해. 조명이 난 지금 바꿔야 되겠어. 조명이 일단 갖춰져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바닥부터 하나. 바닥부터 하기 전에 조명부터 하자. 조명부터 하기 전에 집부터 사자 뭐. 계속 바뀌어. 가쪽에 아, 빠바밤. 오 좋다. 아니 이 정도 밝기는 돼야지. 그래, 진짜 그래. 이제야 좀 살겠네. 아 아까 우울증 걸릴 뻔했어. 벽전등! 자기야 벽전등 해가지고 눌러봐. 내가? 벽전등 오른쪽에 다량 구매해봐.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그림을 놓는 거야. 괜찮네. 주방 빼고 바닥 통을 이걸로 다 하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 통일. 여기서부터... 어 복도 다 통일. 바닥만. 어 됐어. 근데 너무 한국식이다. 뭐 어때? 너무 그냥 기본에 충실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이야 자기야. 나 아니야 자기야. 어 괜찮은데? 어 딱 괜찮다. 거기다 딱 붙이면 되겠다. 아 체어가 있네? 응 좋다. 자기 아니면은 옆에 있잖아. 여기다 책장을 하나 두고 옆에 테이블을 둔 다음에 바 의자를 이렇게 두 개 두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책꽂이 없어? 서재 만들. 이런 건 도대체 뭐야? 벽에 붙이는 거야? 어 그러네. 어 그러게 나무 선반을 거치대로 쓰자. 그냥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쫙 이렇게? 캣타워? 캣타워 없을걸?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저런 거를 캣타워로 쓰는 거지. 이렇게 고양이가 밟고 가게 이렇게 어... 벽에다가 이렇게 차차차차차 두는 거야. 그럼 거실부터 꾸미자. 여기는 그림 둘 건데. 의자를 창문 앞에 둔 이유가 뭘까? 창문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거였는데. 됐어. 어 괜찮다. 딱 맞다. 딱 맞네. 좋다 좋다. 오 뭔가 되게 포인트 있다. 그니까 포인트 빨간색이. 맞아. 좋은데? 그럼 여기다 두자. 여기다가 작은 거를 두는 게 아니야. 그게 괜찮은 거 같아. 좋은데? 딱 집안이 산다. 여기 위에는 꽃길인 두자. 아까 봤는데 괜찮더라. 어 좋은데? 귀엽네. 응. 헛! 되게 현실 반영이다. 집값이 오르고 있어 자기야. 오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여기 선반에도 야 여기에도 조명 넣자. 그래 그래 좋아. 그때 그거 던져. 이건 어때? 전화 보는데. 어 그래. 응 좋다. 우리 빨간 선반에도 뭐 하나 두자. 내가 보아놓은 게 있거든. 사각으로 돼 있던데 내려가봐. 연성각. 내려가. 로즈마리. 우와 이거 술 마시다가 툭 치면 와장창 각인데 바로. 그 와장창 안 하면 되잖아. 아 이제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있어. 아 좋은데? 오 어? 사생활이 없구나. 그래 좋아. 여기 잘 앉아가지고 리모컨 하나 이렇게 딱 두는 거. 왜냐면 우리는 식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엌에 따로 테이블이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엄청 커다란 저희 거실에 엄청 커다란 테이블을 깔고 밥을 먹는데 여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실은 심플하게 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뭐라 그랬어 자기야? 커튼 조립해야 되네. 헐 짱 신기하다. 색깔 이쁘잖아. 아, 잘 어울리네. 응. 이런 데는 원래 올리브색이 잘 어울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별로야? 아 근데 차고는 난 무슨 색으로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야, 응? 우리 이 집 진짜 이쁘게 꾸몄는데 응. 파는 거 어때? 왜 팔아? 그냥 얼마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아 그래. 괜찮은데? 오, 집이랑 색깔 되게 잘 어울린다. 딱 요리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봐. 조금만 내려고 여기 위에다가 그 조명 달자. 똑똑한 걸. 됐어. 왜 벽이 안 쌓아져? 탁자 있어서. 어? 어 뭐야 이거? 채점이 안 되나 봐. 못 파는 건가? 아 이래서 벽을 이렇게 둔 거구나. 어 이 큰일 났네. 예쁘다. 힘 가져. 근데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딱이잖아. 어? 차 들어갈 공간도 충분하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자질구레한 거 이렇게 딱 놓으면서 이렇게 싹 들어가서 문 닫고 방 개 넓어졌고 어? 얼마나 완벽. 여기가 좀 걸리는데요. 여기가 튀어나온 거 좀 걸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여기를 꽂아주자. 방도 콩 어쩌 어? 어! 아 그래 내가 뭔가 그래 좀 이상하더라. 아! 그래 내가 뭔가 저 계속 왜 비어있지 생각했다니까. 자! 아 이 벽을 다 부숴야 되네 그러면? 그러면 하늘 거의 다 부숴야 돼. 이혼했어. 지금? 아니야. 응? 나 방송하는 거 보니까 어때? 되게 날로 먹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닌데 이상하다. 왼쪽에 뭐냐고요? 뭐요? 아 왼쪽에 사람 얼굴 저거? 아 저거는 저희 집 살려고 하는 손님 고객들이에요. 클라이언트. 예쁘다 이 색깔. 어 진짜 잘 어울리네. 밝은 조명이 더해지니까. 님들 이런 올리브 색깔이 눈 피로에 되게 좋대요. 아휴 이제야 좀 복도 같네. 아 나 진짜 아까 이 벽 왜 비어있는 거야. 어 됐어 됐어. 응, 책상 이쁘다. 응 됐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짠. 거기도 간접등이 걸려가지고. 오 좋다 좋다. 난 이거 별로야. 왜? 너무 과해. 저것만으로 딱 이뻐야 되는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조잡해. 너무. 하위 쪽에 저런 조명이 있으면 안 되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다. 야, 그냥 진짜 전과 후 너무 보고 싶다. 진짜. 진짜 우리 완전 열심히 했어.